해명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많은 장비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더 많은 장비가 나오게 된다. 가젯을 두 개씩 만든다. 헐. 교체를 두 번씩 한다 이거 아니야. 따단. 이건 쉬울란가? 근데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장비가 들어갈 확률이 또 높으니까. 아, 나 템 먹고 들어올걸. 망치하다는 잃어버리겠네. 아, 망치 안 잃어버리는 방법은 있네. 완두콩총 스패너. 뭐야? 뭐 쓰레기만 나와. 뭐야? 주사위 없을 때 렌치에 가니까 1 주네? 쓸모없는 눈꽃이와. 냉장고. 냉장고 있으면 애쉬도 취해 쉽겠구만. 이덴밖에 못 넣죠. 푸키 푸키. 아무것도 못하죠. 감기 걸린 고슴도시를 얼리는 발명가 인성.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심 냉장고. 검. 석궁. 어, 화방이다. 혐성가. 화방은 아껴놔야지. 개시는 필요 없는데. 보게 강합니다. 하지만 망치도 강할까? 총과 망치로 무장했습니다. 열쇠검 좋은데 들고 있을까?
열쇠검은 강화면 4딜 되는구나. 화방은 이미 강화돼 있지. 아, 강화 안돼 있네. 화방 강화해야겠다. 뭐야? 강화 없어졌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버그 아니야? 강화해주는 아저씨 퇴근했네. 아, 오늘 장사 안 되네. 집에 가서 소주나 까야겠다. 자동단도. 좋지. 미믹. 겁나 세네. 깻이 너무 똥인데. 고철은 일단 들고 있고, 자동단도. 아, 빠밤. 하나리. 허허허. 어져. 플라즈마 총 추가 주사니. 초콜릿 쿠키는 필요 없는데. 이거 그러면은 돈 내고 아까 돈 내고 그냥 떠난 건가? 그렇게 취급이 되나? 크리스털 밖에 꺼내놓고 쿠키는 빨리 갖다 버려야겠다. 이 게임 스토리 있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있긴 한데 설명을 못하겠어. 쿠키 가제 효과 모르지 않아요? 아, 뭐 이번에 보면 되겠지. 안 나와서 못 봤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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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눈사람은 불약합니다. 추가 조사위 집중 플라즈마 총 코피 샵 망치 망치 도르비언인데? 야 이 뭐야 아무 효과 없잖아.
스토리 아직 번역이 덜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야쿠아 3 게이득이네 이거. 다음 행동을 두 번 한다. 그러네. 그러면은 쿠키 하나 껴놓을까? 집중은 시끄러운 새 잡을 때 쓰고. 삽도 진짜 좋네. 다리 다리 덱도 괜찮은 것 같아. 광란이다. 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손해봤다. 어차피 잡은 풀피라서 별 상관없는데. 침묵. 이런. 광란 달린다. 광란 저거 한 개 남겨둘까? 차라리 이번에 망치를 버리고 전자석을 들고 갈까? 아 뭐야. 막 해도 되니까 막 하게 되네. 추가 주사 위에 때 장비 복제 하얀 방사기 버전은 완전히 분해용 아이템처럼 보이는데. 상자 지키고 있는 애들 먼저 때려야겠지.
가꾸긴 힘들었습니다. 나비잼. 저주는 좀 그런데. 터져라 저주. 방란이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아이런. 망치는 보스전 가기 전에 잭햄으로 바꿔야겠네요. 약화도, 아, 나비도 보스전에서 진짜 좋을 것 같아. 버전은 애초에 필요 없는 템이니까 나오는 족족 갈아주고. 템창 관리가 좀 안 됐구만. 화방을 하나 뺄까? 화방을 하나 빼야겠다. 이번 턴에는 회복도 있고 하니까. 5레벨 잡으러 가자. 34딜 5야. 아, 복사 안 썼다. 복제 썼으면 킬각인데. 상관없죠. 토치램프. 야, 화염방사기가 왜 토치가 되냐. 야, 야, 니가 그러고도 발명가야? 모든 주사위를 복수한다, 이거 개사기네. 뭘 두 개 버리지? 전자석, 아, 화방 하나 버리자. 이제 마지막 층 준비해야 되는데. 화방 하나 버려도 상관없겠다. 그냥 화방 두 개 다 버릴까? 쿠키는 위조 만들어버리고. 그냥 다음층 가서 누가 잡는 방법? 그러네. 여기서 그냥 해골만 잡고. 이것도 방법이겠네. 해골색 뒤졌다. 낭치랑 위조 나오는 게 제일 편하겠지?
야 뭐야 왜 집어들어 들어가? 버그 아니야 이것도? 너무 약해요. 화염방사는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망치 갈아도 될 것 같고 쿠키를 갈까? 쿠키를 가는 게 낫겠다. 드래곤, 불의 강함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씨. 화방 두 개 들고, 화방 두 개 들고 왔는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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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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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다. 아, 반감돼서 너무 약한데. 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아이씨 이걸 지네. 아니 불에 강합니다. 다 이긴 걸. 아, 이렇게 모략을 낼걸요. 껐다 켤게요. 렉 너무 심해. 버스랑 검 있던 거는 빨리 갖다 버리고. 아, 이 게임 할 때 몇 번을 껐다 켜야 되는 거야? 한 번 죽을 때마다 껐다 켜는 게 낫겠다. 얼음에 약합니다. 초반에는 더럽게 세네. 후반에도 세긴 한데
그놈의 불의 강함이다 때문에. 그놈의 불의 강함이다 때문에. 불의. 독에 강합니다. 단일 덱을 짜지 말라는 걸까? 마비 걸린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비 걸리면 못 통타네. 아, 킬각이었네. 인성질이 되버렸어. 망치로 라가블린이 아니라 마시멜로 찍어버리는 별명가. 설마 또 드래곤 나오겠어? 불질러. 또래곤. 지금 출시 직전이라 내려갔습니다. 3마비면 50%네. 마법 사슬 아무것도 못하죠. 플라즈마 총 피해를 1 줄입니다. 개시. 개시에 필요 없는데. 아직은 주사위 3개밖에 없으니까 화방 빼놓고 검 지팡이 있던 거 보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고철. 아니 고철 어디다 써. 유령 항아리는 독에 강합니다. 유령 항아리. 하지만 망치에도 강할까? 항아리? 망치? 으흑, 머리가. 예시 필요 없어. 갖다 버려.
전자석도 바꾸면 별것도 아닌 거 주지 않았나? 다리 전자석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발이 젖어서 가면은 또 저 체육관 과장님 나오면은 그게 또 문제란 말이야. 이 게임도 약간 보스 운발 게임 느낌이. 검 가제 진짜 좋다. 선인장은 불예약한가? 싼 거 좀 사놔야겠다. 나중에 안 모자랄라면. 아까 좀 모자라더만. 마지막에. 그래서 한 마리 안 잡고 그냥 올라갔는데. 선인장 귀엽다. 만지면 까슬까슬할 것 같아. 강화 작업 돈 아까워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자석 줘도 될 것 같은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뭐 못함. 바다 갈기로 갑니다. 뭐야. 토치램프 모든 주사위가 용돈이 된다. 거울에 홀 하나 더 있고 부메랑도 들고 가면 괜찮겠네. 불꽃 불꽃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3개 나오면 불꽃 못 버리는데. 그러면 열쇠검을 잠시 빼놓을까? 원턴캐 불꽃 같은 거 하나 남겨놨어도 괜찮았겠다.
이번엔 지팡이 갖다 버리고 한 개는 고철 들고 갈까? 야, 아프다. 독에 강합니다. 불타는 댕댕이. 저주. 쌍화방 갔다가 또 아까처럼 불에 강합니다 이딴거 나오면 좀 빡칠 것 같네요. 망치 이제 버릴까? 거울의 오를 복제할까? 열쇠 거울을 복제할까? 거울의 오를 복제하는 게 낫겠다. 거울의 오리 전부 육눈 만드는 거였지. 이거 이제 빼고 자동단도 얘 뭐야? 아, 999 피해를 입힌다. 응, 마비 먹어. 얘는 바리케이드 캐슬 못 먹어. 존버맨이야. 거인의 머리 같은 느낌. 아, 나 화상은 없구나. 그냥 화속성 데미지세요. 잡긴 잡는데 조금 위험하구만. 나비가 확실히 좋아. 하나 잃어버린 게 아쉬울 정도로. 망치가 좀 그립다. 위조. 위조가 효과 개쩔더만. 모든 주사위 복제였는데. 삽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삽 개좋았었는데. 삼약화, 아 맞다. 아, 무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꼬라지로 뭘 잡지? 삽 들고 갈까?
화방으로 눈 사람 잡자. 지금 덱이 굉장히 약하네요. 네, 딜카드 다 갈아보러 가자고요. 원턴킹. 위주가 모든 주사위 복제였는데, 근데 주사위 쓸 데가 없네 지금. 문제가 딜카드가 없어요. 삽 지금 뺄까 그냥? 삽을 부수전에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삽이 보스전에서 진짜 좋을 것 같아. 아니 이러면 딜카드 하나도 없어. 돌겠네. 주사위. 와 이거 뭐야. 맞은 만큼 이거는 되게 한정적으로 좋네. 좋긴 좋은데 저게 참. 진짜 좋은 카드긴 한데. 저게 방출하고 나서 충전된 게 다 떨어지나? 한번 봐야겠다. 아니 피로침 있잖아요. 피로침 방출하고 나면은 떨어지네. 부스전에서는 피로침 괜찮을 것 같은데. 방술하지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이것도. 그냥 아무 능력 없다는 얘기를 저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그냥? 아니면은 쌓인 것도 다 떨어지나? 쌓인 것도 떨어지네. 극혐인데? 야 그러면 저거 왜 있는 거야 대체? 하고 잡을 걸. 피로침 거른다. 쥐왕은 호구라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거 잡으면 레벨업이기 때문에
사과 사 먹고. 이 전투에서 주사위 플러스 1. 아니, 주사위가 많으면 뭐하냐고. 나 쓸데가 없는데. 딜카드 없는 거 해봤는데. 일단 얘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스 남아 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번 갈고. 여기서도 딜카드 안 나오면 피드셉으로 잡아야 되는데. 화방이랑.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죽어라, 쥐갈. 4번 들고 가야 되고. 요것도 위조가 낫겠지. 딜카드 어딨냐, 딜카드. 미치겠네. 이거 주사위만 졸라 많고 정작 딜이 없네. 피려침이 다 해줘야 돼. 세상에, 고철을 강화하다니. 관장님, 가서 운동하시라고요. 집중 뜨고 나면은 집중 떠야 허당 쓰는데. 개망했는데 이거? 딜카드 하나 들고 있을 걸 그랬다. 이 꼴 날 줄은 몰랐네. 졌는데. 졌는데요. 세상에, 딜카드를 안 주네. 뭐 답이 없는데. 주사위 던지기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조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졸라 싫다 진짜. 일단 똑같다 켜세요. 돌겠네. 깝깝한 느낌. 삽수냐? 아까 무기 없이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이거는 두 개씩 깔아야 됩니다. 검가젯도 진짜 좋긴 한데. 쌍권 총이라도 들고 갈까 이번에는. 검이랑 지팡이 들고 존버해보자. 충격에 약합니다. 진짜 약하네. 도플 주사위 너무 필요 없는데.
깨시 필요 없고 가가 필요 없고 초반에는 쓰잘데기 없는 게 정해져 있어서 편한데 후반에 점점 힘들어지네. 강화할 것도 없네. 나 괜히 강화 샀다. 지팡이는 되게 쓸모없는 거였지. 아 근데 이렇게 들고 가면은 갈 게 하나 모자라네. 가갑을 갈자. 아 이게 애매하게 어렵네. 지금 화방 쓰지도 못해. 지팡이 필요 없고 가가 필요 없고 크리스탈 소드. 두 칸짜리는 웬만하면 좀 바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두 칸짜리로는 덱 쌓기가 너무 힘든데. 아, 고철 좋다. 위조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쓸모없는 것 같고. 망치를 두 개 다 살려서 가야지. 망치를 갈아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빵야. 위조 필요 없지.
싼 걸로 삽시다. 다 비싸네. 괜히 쓸데없이 큰 것들은 좀 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7명이면 복제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오징어 색. 아, 딜카드 되게 모자란다. 이거 뭐 검이라도 써야 되나? 화방 들고 눈사람 잡으러 가야지. 원펀킬. 야. 어떻게 눈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전투 렌치. 딜 못 넣는 카드들을 자동단도 이런 거 좀 아껴놓자. 자동단도랑 아까 저거 홀 같은 거 해가지고 주사위 모든 거 복제하는 거 이런 거 같이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얼어라, 부서져라. 던전에 널린 게 바위니까 말이야. 무서운 놈. 냉장고. 냉장고. 두 냉장고. 아, 이거 덱 보여주고 나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지? 가젯 모자라니까 복제가 나을 것 같은데. 우리도 뼈 빠지게 발명할 게 아니라 그냥 쟤처럼 돌멩이나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만, 이거 화염빙결 같이 걸리면 풀리지 않나? 빙결이 아예 안 걸리는구나. 왜 둘 다 안 걸려? 망치네 가신다. 침묵. 회피. 바로 회피 풀고. 크리스털 소드. 화방 이제 버려야겠다. 전자석. 불 위젯 있으니까 골판지 잡으러 가야겠다. 이번엔 고철 버릴까? 불덴 먹어라. 열사광란. 고바. 아유, 피뢰침 개필요 없는데. 피뢰침 단도 이렇게 주면 되겠다. 다이얼프 잡고 사과. 기본 바리케이드입니다. 똥레침 이번에 갖다 버리고 크소도 하나 갈자. 자동단도 들고 가야겠다. 됐어. 자동단도랑 모든 주사위 복사하는 거 그거 같이 쓰면 좋겠는데. 아, 마지막 선두구나. 똥레침 갈고 크소 갈아도 되겠다.
뭐 좀 줘봐. 좋은 게 없네. 메디슨. 돈 많은 거 봐. 전자석. 그냥 단도로 쓰시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쉬운 걸 삼트했네. 아이고. 아까 화방 들고 갔을 때 끝냈어야 했는데. 망치와 단도. 망단.